국내 1위 인테리어 업체 한샘이 분기 배당을 도입하고 최소 배당 성향을 상향 조정하는 등 주주 환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인수된 이후 내놓은 첫 주주 친화 전략입니다. 한샘은 내년 1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진행하고 최소 배당 성향을 50%로 상향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이 배당 성향이란 단기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한샘은 배당 성향을 2019년 49.52%에서 지난해는 34.48%로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한샘 관계자는 기업의 분기 배당을 통해 이익을 수시로 주주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되면서 배당 투자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주 중심 경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넷플릭스의 지옥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관련주들이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8일 만에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보다도 빠른 불과 하루 만에 전 세계 TV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관련 종목의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급등세는 채 반나절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J컨텐츠리는 개장과 함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22.89%까지 올라 신고가인 8만 5,900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반전돼 결국 7%가 떨어진 6만 5천원으로 마감이 됐고 덱스터도 장중 9%대 급등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13%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소형 미디어 종목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탄탄한 안정적인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치는 걸까요? 최근 부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5.2%가 오르며 74,900원에 거래를 마쳐 약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7.17% 상승한 119,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외국인은 이 두 종목을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고점 대비 평균 30% 이상 하락했고 10개월간 조정기를 거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선반영했다며 4분기부터는 주가가 반등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테마가 스치기만 해도 오르던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대형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메타버스 테마주 상승세도 끝물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PER 약 100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기 시작한 데다 메타버스나 NFT 사업에 급하게 진출한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테마주인 위즈윅 스튜디오는 14.07% 하락했고요.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등도 각각 14.77%, 13.46% 급락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메타버스나 NFT 관련 신사업을 발표하는 동시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됐지만 어제는 신사업 발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스닥 등록 기업 NP는 확장현실, XR 기술 및 컨텐츠 연구 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12.43% 떨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거래소 운영에 필수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불안감을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두나무는 업비트와 증권플러스,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루 100억 원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캐시카우 업비트와 어떤 시너지를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인터넷 은행인 K뱅크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은 주기적으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계좌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계약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 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의 영향력에 좌우될 여지가 큽니다.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우리 금융지주 지분을 일부 확보하면서 향후 업비트 실명 계좌를 K뱅크가 아닌 우리은행이 발급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골판지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판지 업계는 최근 수년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 업황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판지주가 다시금 뛰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실적 호조 덕분입니다. 지난 12일 아세아재지는 3분기 매출이 2,309억 원, 영업이익은 1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88, 62.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PAG 등 원부자재 가격과 운임비가 올라 원가 부담이 큰 상태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아세아재지는 실적 발표 당일부터 어제까지 총 18.19%가 올랐습니다. KB투자증권은 구조적 변화로 인한 올해의 실적 성장을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시장은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골판지 업황 호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하는데 당초 예상보다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그 다음 월요일에는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 날인 박싱데이로 마무리되는데 이 기간 동안 소비액이 미국 연간 소비액의 20% 규모에 달하는 큰 행사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인플레이션 심화와 글로벌 공급 부족 그리고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매출이 지난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상황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유지 중이지만 소비 지출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순조롭게 늘리고 있어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는 점점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류 대란을 염두에 두고 대형 쇼핑몰이 사전 할인 행사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쇼핑 시즌은 유례 없이 강한 매출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매협회인 NRF가 매년 연말 쇼핑 시즌 전에 발표하는 연말 추정 소비 금액에서도 올해 소비 지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 8,434억 달러에서 최대 8,590억 달러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최대 10.5%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지난해 기록한 8.2% 증가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최근 20년 중 최대 증가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한 전통적인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미국 연말 쇼핑 시즌에는 IT 업종과 가전제품 업종 그리고 의류 OEM 업종의 실적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말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 성장주로 쏠렸던 투자 심리가 전통적인 가치주로도 이동하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팬데믹 재탈골 상황에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동남아에 공장을 둔 우리 OEM 업체들의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좋지 못했습니다. 4분기에 다시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결국 올해 전체로 보면 실적 부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올해 연말 쇼핑 시즌과 관련해 업종으로 접근한다면 전기전자 업종을 제1관심 업종으로 두어야 하며 종목으로는 현재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물류난 해소에 따른 수혜 종목에
장기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으로는 전기, 전자, 종목으로는 물류난 해소가 예상되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지누스입니다. 지누스는 온라인 판매 위주의 글로벌 매트리스 및 가구 생산 기업으로서 주요 매출처는 미국입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연되면서 기대보다는 좋지 못한 실적을 기록 중인데 글로벌 물류 대란과 원자재 가격 그리고 해상 운송 비용 상승 등으로 3분기에는 전년 대비 약 43% 감소한 영업이익 19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4분기에는 원자재인 철강 및 화학 제품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해상 운임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서 비용 감소 요인들이 발생 중입니다. 여기에 물류 대란이 지속되면서 대형 직접 수입 고객인 아마존과 월마트 등이 재고를 확보한 이후에 지누스에게 컨테이너 배정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해 실시한 가격 인상 효과로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 실적 증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심했던 미국 전체 수입 화물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LA 항과 롱비치 항에서의 물류 대란 사태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LA와 롱비치항 대기화물이 지난 2주간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심각한 서한 항만 적재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체에 들어가 현재 약 하루 19시간 정도 가동 중이며 적재 컨테이너에 대한 벌금도 부과하면서 원활한 컨테이너 하역 및 운송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극심한 물류 대란이 완화된다면 지니스는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그리고 주가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간이 최근 한 달간 28만 주 순매수하였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내년 예상 실적 컨센서스 기준 PER 12.2배로 높은 성장성 감안 시 저평가라는 매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류난 해소에 수혜가 예상되는 지누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